윤중강이라고 하고요. 국악 분야에서 평론, 연출, 그리고 축제예술감독 등을 하고 있어요. 황병기 선생님이세요. 제가 국악을 하게 된 계기도 황병기 선생님이 계기가 됐는데요. 이분의 가야금 음악을 듣고 국악을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의 음악 속에서는요, 전통도 있고 창작도 있는 게 참 매력적이었어요. 그래서 나도 국악을 해야 되겠다. 그런 계기로 예술의 세계에 들어왔습니다. 제가 청소년 시절에 문예지능기금이라는 것을 영화를 보면 내게 됐어요. 내가 영화를 보는데 왜 이 문예지능기금을 내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약간의 불만이 있었는데 30대가 되고 40대가 되면서 문예진흥원이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게 문화예술위원회로 바뀌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그때 내가 뒀던 작은 돈이 문예진흥기금이 되고 문화예술위원회의 문화발전을 위해서 이렇게 많은 기금으로 사용되고 있구나, 그런 것이 다시 나에게 돌아오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위원회는 저에게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예전에 저금했던 것을 더 부풀려서 찾아서 돌아받는 곳,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그래서 굉장히 고마운 곳이 문화예술위원회죠. 예술은 예술이에요. 뭘로 대체될 수 없는 예술만의 고유한 것이 있기 때문에 뭐 어떤 분은 예술은 인생이다, 예술은 뭐다 얘기를 하겠지만은 예술은 예술만이고 인류가 만들어낸 것 중에서 예술이 가장 가치가 있고 동서고금을 떠나서 예술은 불변의 진리인 것 같아요. 예술은 예술입니다. 20세기는 교육이 100년지 대계라고 했어요. 교육이 중요했는데요. 21세기는 예술이 100년지 대계입니다. 예술을 100년 앞을 내다볼 수 있거든요. 문화예술위원회 50주년 축하하고요. 앞으로 50년을 멋있게 채워서 예술 100년지 대계 이뤄내길 바랍니다. 문화예술위원회 화이팅!